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오늘 살펴볼 차량은 제네시스의 허리라인이죠. 사실 이 차량은 제네시스의 라인 중에서도 가장 잘 만든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G80을 베이스로 만든 G80 스포츠입니다. 그럼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바로 달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대표님 운전 중이시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버스트 고민수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반장님하고 네.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이 차를 가지고서 저희가 오늘은 시승 코스를 좀 다르게 왔어요. 네. 다르게 와서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거든요. 우와, 노면을 거의 상상이 잘 아시겠네요. 그리고 또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아이고.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가장 인상적인 거는 너무 조용해요. 근데 그럼요, 이거 타시면서 좀 딱딱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그니까 제가 G80보다 네. 동일한 컴포트 모드에서 얘가 좀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그죠? 네. 아무래도 얘가 스포츠라는 성격, 그 이름답게 조금 더 성격을 세팅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G80 스포츠지만 이렇게 편하게 탈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G80 스포츠라 그래서 이 차가 막 엄청난 운동 성능을 갖고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공감돼요. 네, G80 스포츠면 G80을 타시는 분들의 스포츠예요. 그래서 네, 그 정도의 성격만 놓고 감안하셔야지 이 차가 스포츠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굉장히 막 뭐 M 같은 그런 막 성능을 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근데 독일 3사에도 BM이 있고 아우디가 있고 벤츠가 있는데 사실 벤츠만 해도 부드럽잖아요. 네. 그래서 벤츠도 근데 부드러운데 벤츠도 AMG 라인이 따로 있단 말이죠. 네. 걔는 또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제네시스 브랜드는 오히려 컴포트한 스포츠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어요. 계속 하시면 오우. 느리기 시작했죠. 이게 지금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잖아요. 그래서 평을 열어보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리얼 사운드처럼 만들어놨죠?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도로에서 방방거리고 다니는 차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나만 듣는 그치, 거잖아요. 그치. 나만. 근데 참 리얼 사운드 같아요. 저 몇 번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이게 좀 뭐지? 근데 너무 과하지도 않고. 혼자 즐기고 싶을 때. 오우, 소리가. 진짜 엔진에서 나는 것처럼 네, 위상이 딱 정확하게 엔진에서 네. 들리는 것처럼 네. 이런 것도 참 고급져졌다. 그리고 변속기도 굉장히 좀 잘 밀어주는 네, 느낌을 네. 나죠. 네, 네. 뭔가 직결감 있게 네. 요새 이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현대차들 스포츠로 바꿔도 이게 스포츠인가? 그렇지, 이거 뭐야 그냥 네. 그러던 시절의 차하고는 많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확실히 즐길 수 있는 거죠. 들어가는 순간 이제 옆에 있는 볼스터부터 모든 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요 상태에서 아마 요철이나 조금의 바닥 상태를 보면 굉장히 딱딱해졌어요. 이게 요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주니까. 맞아요. 일반 이제 일반 유압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딱하게 세팅을 하면 평상시에 부담스럽고. 또 너무 무르게 세팅하자니 스포츠라는 말을 붙이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이게 가변식 댐퍼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주는 만족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퓨리뷰 전자 서스펜션은 참 뭐 그 정도 가면 저렴한 거잖아요. 그렇죠? K8도 K8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K8.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만족도가 그 가격대에 저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보증 끝나고 그걸 풀체인지해서 수리한다고 해도 네. 그 5년 동안 나눠서 탄다 그러면 네. 굉장히 만족도는 괜찮아요. 제네시스가 네. 본인의 색깔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3세대에 들어와서는 2세대는 막연하게 크고 튼튼하고 이랬는데 3세대는 좀 예뻐지고 고급져지고 유연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잘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이 도로를 레일을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이게 완전 극과 극 체험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여기가 시멘트 도로라서 노면 소음이 맞아 많이 올라오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레이는 음악 소리를 20 이상 켜야 돼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오로지. 네. 근데 얘는 네. 지금 이게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지 지금 순간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저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정말 조용하구나. 네. 오직 빗소리에 집중하게 되는데. 지금 변속이 되면서 엔진 브레이크 소리까지도 잘 맞췄어. 마치 기아가 빠지는 뭐 이런 걸리는 그런 느낌이죠. 직결감도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이 수동 변속기 꼭 DCT 변속기처럼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악셀이 되게 민감해요. 네. 이렇게 딱 바로, 네. 이게 민감하게 딱 만들어줍니다. 아, 이 3.5 트윈터보 엔진이 주는 이 토크감은. 괜찮죠. 아, 이 전기차 가기 싫게 만드는 거야. 아, 전기차 가기 전에 하나 또, 마음에 드는 거 또 보관하셔야 되잖아요. 아, 조용해. 네, 지금 정지했을 때는. 그리고 이 차음이, 이 바깥이 고속도로 지금 톨게이트 앞에 네, 쌩쌩 네. 지나다니고 있어서 굉장히 소리가 큰데. 아, 이걸 맞아. 닿는 순간 고요합니다. 정말로 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실내에서 주는 이 차폐 성능은, 소음에 대한 이 차폐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또 현대차와 기아차랑도 확실히 다르죠. 아, 이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프리미엄. 네. 예전에는 현대차의 고급 승용차들 옛날 라인업들 있잖아요. 네. 떠보면 고급차답지 않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내의 편의사양만 우리 고급차야. 네. 이런 약간 좀 반쪽짜리 고급차였다면 이 G80, 특히나 이 제네시스 라인업은 차를 살펴보면 고급차답게 만듭니다. 고급차답게 만들어서 정말 진짜 제대로 된 기본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 그 후륜 조향 시스템은 어떠셨어요? 근데 크게 이질감 없죠? 네, 이질감이 없죠. 그리고 네. 이게 이질감 있을 정도로 만들면 안 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그 저도 뒤가 미끄러질 줄 알았는데 그런 네. 거 전혀 그냥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거 보면 네. 좀 세련되게도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 인터체인지 지금 완전히 도는 굉장히 급한 건데 네. 오, 뭐 이러고 나는데 네. 이제 이 정도가 램프 구간을 지금 한 60km 정도로 그냥 조금 무수하게 나갔어요. 네. 아니면 티나지 않는 스포츠 이런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네. 아유, 마침 뭐 K8이 옆에 지나가는데 또 저거와는 또 느낌이 아, 그럼요. 많이 있네요. 제랑이랑은 스펙상 기능은 좀 비슷한데, 그렇죠? 3.5 엔진, 3.5 엔진, 프리뷰, 서스펜션. 근데 이제 3.5 트윈터보와 네. 3.5 네. 자유늦기와는 하늘과 네. 또 땅이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얘네 이제 토크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처음 봤는데 네. 이거 원래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돌려보니까 토크 하나서 내가 얼마큼 쓰고 있구나. 이것도 기분 좋더라고요. 무여시가 네. 사용 못했던 것 같았는데. 그래? 그래, 어제 토크를 짜내는 이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제가 또 제네시스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아, 이 3D 클러스터. 정말로 쨍하죠. 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해상도가 다른 건가요? 네.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뭐, 고화질 TV 보는 것처럼. 그렇죠. 급이 다르죠. 급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이게. 네, 다른 거죠. 굉장히 좀 선명하고, 신의성도 좋고. 언제 봐도 그냥 딱 정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선명하고 좋아요. 아, 그런 부분하고 이 공조기 하나도 네. 고화질이잖아요. 네, 맞아요. 참 이 직관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터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익숙해지면 요 안에서 뭐 굳이 공조기들을 네. 다 조작할 수 있고 뒤에도 다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아, 단지 좀 아쉬운 게 사운드는 뛰어나지 않더라고요. 멕시콘인데도 제가 좀 길게 시승할 수 있어 들어보니까 그거는 뭐 제 기준으로는 그냥 보통 그냥 솔직히 이 순정 사운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나쁜 건 아니고 분명히 좋은데 네. 뭐 기대감 뭐 이상해 뭐 그런 부분은 볼보 브랜드가 잘하는 것 같아. 똑같은 네. 재료를 가지고도 걔네들은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도가 좋은 건가? 이번에는 플러스 모드를 한번 켜보시고요. 네. 그리고 일반 도로를 한번 주행해 보시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이 단단함이 주는 단점들이 보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무조건 난 그래, 난 G80 스포츠야. 그렇다고 플러스를 써야 되느냐, 이것도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한 게 더 크게 들리네요, 이 액티브 네. 사운드가. 그리고 악셀링이 너무 예민해서 시내에서는 울컥울컥하네요. 계속 울컥울컥하고 악셀 롬은 또 울컥, 밟으면 울컥. 그렇죠.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들릴 필요 없는데 이제 네. 피곤하게 운전하는 거죠. 맞아요. 일단 무조건 켜야 돼, 이것도 또 아닌 거죠. 네, 이게 40km인데 아, 그리고 단단함이 느껴지죠. 네. 그리고 변속이 좀 잘 안 돼요. 아, 뒤쪽이 많이 단단해지네요. 네. 엄청 단단하고. 야, 뭐 하나 나타나라. 참, 이런 거 보면 참, 제네시스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의 스포츠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단단해요, 지금. 단단하죠, 그렇죠. 네. 여기서 컴포트 한번 넣어보세요. 넣으시면,
여지없이 부드러워요. 아, 갑자기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스포츠에서는. 네. 얘는 밑에 보면 놀라실걸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난 스포츠성을 전혀 안 즐기는 사람인데도, 네. 차가 재밌다. 그리고 네. 이게 튼튼하고 하니까, 소재가 좋으니까, 평상시에 주는, 그냥 내가 100km, 110km 고속주행을 하지만, 운전자한테 주는 그런 좀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단단한 차대와 튼튼한 하체가 주는 안정감은 꼭 네. 가속이나 스포츠성 운전을 안 하더라도. 맞아요. 늘 주는 네. 건데. 네. 늘 주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내 차를 타면서, 내 차는 항상 좀, 튼튼해. 또 내 차를 믿게 되잖아요. 자, 이제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G80 스포츠. G80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좀 단단해요. 단단합니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G80을 좀 더 젊게 만들어주는 차. 네, 그게 G80 스포츠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일단 외관에서 풍기는 것도 상당히 좀 스포티하고요. 그쵸. 네,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이 큰 휠과 이제 이런 단단한 서스펜션에서 주는 그런 느낌도 좀 스포티해요. 그 색깔은 네. 확실히 조금 느낄 수 있죠. 그쵸? 네, 2세대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하다. 그 색깔보다는 스포츠란 이름을 달만했다. 그리고 스포츠를 달면서 디자인적인 변화가 있었고, 시스템, 후륜 조향 시스템 오늘 어떠셨습니까? 크게 이질, 그러니까 그것도 네. 좋은 점일 수도 있잖아요. 이질감은 없고. 그렇죠. 크게 불안한 느낌이 없었다. 그 네. 시스템 일단. 시스템이 주는 부분이 불안한 건 없었고. 저도 타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선회했을 때 뭐 안쪽으로 더 잡아준다 이런 느낌보다 불안감을 좀 제거해 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회전했을 때 유통 같은 상황에서는 그 작은 차이가 저는 좋았습니다. 그냥 실생활? 실생활에서 줄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있었죠. 이제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선 변경할 때도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횡으로 작용하는 그런 힘을 얘가 좀 더 네. 예. 그러니까 차선 변경할 때도 얘가 이제 횡으로 작용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가 이제 좀 극복해주고 그런 게 이제 운전자한테 좀 더 안정감을 다가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좀 줄여주는 그렇죠. 부분에서 좀 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스포츠만의 매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의 그 컴포트한 느낌인 거죠. 이것도 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네시스의 스포츠 부분들은 컴포트한 스포츠. 그러니까 제네시스 G80을 타시는 분들을 위한 스포츠 같아요. 이제 우리 가서 이제 G80 하체도 한번 봐야죠. 네, 한번 그 이런 비교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아마 보시죠. 저랑 이제 하체 리뷰 신차들 많이 하셨잖아요. G80이 여태까지 봤던 하체들 중에 가장 좋습니다. 끝판왕인가요? 네, 가장 국산 차 중에 가장 끝판왕입니다. 와, 이게 G80 하체네요. 그러님 어떠세요? 좀 뭔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